네, 제5장 프로그램 제어문을 하겠습니다. C 프로그램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소스 코드 파일에 입력되어 있는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프로그램 제어문, 프로그램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이하 제어문은 문장이 실행되는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제어문은 비슷한 일을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하는 반복문과 경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일을 하는 조건문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제어문은 반복문과 조건문이 있습니다. 먼저 반복문. 첫 번째, 화일문. 화일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습니다. 화일하고 괄호 안에 조건이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중괄호 내부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처리가 되지만은 화일 조건식 안에서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언제 조건문이 참인 동안에 이 화일문이 계속해서 화일문 안에 있는 처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이 됩니다. 네. 조건이 거짓이 되면 화일문을 빠져나가서 다음 문장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화일문 안에 조건이 참인 동안에 처리가 반복해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화일문. 화일문과 비슷한데, 두 화일문은 딱한 가지 다릅니다. 두 화일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습니다. 화일문 다음에는 괄호 뒤에 세미콜론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요거. 앞에 두가 오고, 화일 조건.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화일 조건이 오는데,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두 화일은 두에서는 조건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요 밑에 화일에서 조건을 체크하기 때문에 일단 이 처리가 요 중괄호 안에 처리들이 한 번은 실행이 된다는 거죠. 한번 실행하고 그다음에 조건을 체크해서 거짓이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거짓이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와서 처리들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조건이 참인 동안에. 네. 그러니까 화일문은 아예 들어가기 전에 조건을 체크하기 때문에 네. 이 처리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두 화일문은 이 처리가 한 번은 실행이 되고 조건이 체크가 됩니다. 네. 그 점이 화일문과 두 화일문의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for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습니다. for 괄호하고 처음에 초기화 세미콜론, 조건은 세미콜론, 변경 이렇게 됩니다. 이제 네, 초기화는 이제 처음에 초기값 어떤 변수가 초기값을 갖고 조건 뭐가 일 때까지 예, 조건이 참일 때까지 이 for문 안에 있는 처리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실행이 되겠죠. 그다음에 변경 요거는 이제 초기화에 사용한 그 변수값이 뭐 일시 증가하거나 일시 감소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for문도 역시 이 조건이 참인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빠져나 for문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반복해서 예,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중에 빠져나오려면 예,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은 break문을 사용해서 임의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for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에 처리가 반복해서 실행된다. 초기화된 값으로는 처리가 단한번 실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값으로 처리를 실행한다. 반복문의 활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or문은 초기화 조건 변경 등의 반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코드들이 for문 괄호 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코드에 대한 가독성을 좋게 한다. 즉, 코드가 복잡하지 않고 코드를 읽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네.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코드가 복잡하지 않고 코드를 읽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while문이나 do 화일문을 사용하지 않고 for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for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조건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는 화일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조건에 집중해야 할 경우에는 화일문을 쓰면 더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이 좋아질 수 있다. 예, 화일문은 조건만을 예,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화일문은 반복할 내용을 실행하기 전에 조건을 따지지만, 두화일문은 실행한 후에 조건을 따진다. 따라서 뭔가를 실행하고 나서 조건을 따지하는 경우라면 두화일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화일문은 조건을 따져서 참이냐 거짓이냐 조건을 따져서 거짓이면 실행이 한 번도 안될 수도 있는데 두화일문은 먼저 실행을 하고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한 번은 실행이 되겠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화일 예제 프로그램은 두 화일이나 포문으로 바꿔서 실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sharp include stdio.h int main 가로 void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그 안에 int i는 제로 변수 i를 정수형으로 선언하고 초기값 제로를 주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건 이제 포문 안에서 사용되는 건데 지금은 while을 사용하니까 i가 10보다 작을 동안에 while i가 10보다 작을 동안에 i가 10보다 작은 것이 참인 동안에 printf i의 값을 %d하고 \n 줄바꿈 하고 콤마 i 해서 printf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출력하면 i의 값이 처음에 0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i 풀뿔 네, i 값이 증가됩니다. 두 번째는 1, 2, 3, 4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while문을 만나서 조건을 체크합니다. 1이니까 10보다 작죠. 참이죠. 그래서 printf 1을 찍고 또 증가시키니까 2고. 그래서 언제까지? 9, 7, 8, 9, 10. 네, 9까지는 9가 10보다 작으니까 참이고. 아, 거짓. 참이고. 그 다음에 10이 되면 10이 10보다 작지는 않은 거짓이니까 while문 밖으로 나와서 return 제로를 만나서 빠져나갑니다. 이거 i++은 이게 후형으로 사용됐지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전형이나 다름없이 자신의 값을 1 증가시키고 증가시킨다, 증가시키기만 한다. 일당된 상자와 같이 사용될 때는 요법이 달라집니다. 위에 나오는 while문 프로그램을 form으로 바꾼 프로그램은 다음 예제와 같습니다. sharp include stdio.h int main void 중괄호 열고 닫고 int i는 0, for i는 0, i가 10보다 작고 작을 때까지 작은 것이 참일 때까지 i를 뿔뿔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i를 증가시키니까 요 안에서는 이제 printf 요것만 나오면 되겠죠. 위에 프로그램과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것입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int i는 0를 여기 이제 int i는 0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선언하면서 조개를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C 언어는 이렇게 먼저 값을 i 값을 여기 초기화를 줬는데 그 다음에 뭐 변경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 포문 안에서 초기 값을 이렇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 언제까지 조건식이 참일 때까지 그래서 i 값을 변화시키는, 변경시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while문은 for문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과 달리 조건문이란 것이 있습니다. 제어문에는 반복문과 조건문이 있다 그랬죠. 조건문은 if문이 있습니다. if문은 기본적으로 수식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행을 지시합니다. if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합니다. if 조건이 참이면 관한에 있는 내용을 처리를 하고 조건식이 거짓이면 요 관한에 있는 내용을 처리를 하지 않고 빠져나가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되겠죠.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if문 다음에 오는 처리가 실행되고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건너뛰게 된다. 그다음에 if문에서는 복합문이나 블록을 사용하여 여러 문장의 실행 여부를 제어할 수 있다. 여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게 이제 복합문 혹은 블락이 되겠죠. 요 if문 안에 여러 문장을 이 조건에 따라서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를 여기서 판정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if문 말고 if문과 같이 쓰이는 else절이 있습니다. else phrase. else절을 활용하여 if문 안의 조건이 참이 아닐 경우 실행되게 할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왜 if 조건이 참이면 처리를 실행하고 아니면 처리를 실행하고 싶을 때 else를 사용합니다.
이 조건이 참일 때는 처리 1이, 거짓일 때는 요 else에 해당하는 처리 2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요로 중괄호로 if와 else를 구분을 해놨죠.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처리 1이 실행되고,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처리 2가 실행이 됩니다. if else 문은 단가지 중첩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 조건이 이제 세 개죠. 조건 1이 참일 경우 처리 1, else if 조건 2가 참일 경우에 처리 2,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 else, 처리 3 해서 if, else, 이런 식으로 중첩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 1이 참이면 처리 1이 실행되고, 조건 거짓이면 조건 1을 판단해서 참이면 처리 1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처리 3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문. 스위치 케이스 문도 스위치 변수. 예. 요게 이제 이 변수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를 실행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스위치 케이스 문은. 그 변수의 값이 케이스 값 1일 때는 처리 1을 실행하고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빠져서 맨 밖으로 오고, 이 변수 값이 케이스 값 2일 때, 처리 2를 실행하고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빠져나오고, 디폴트. 그렇지 않을 때, 그 외의 경우, 처리 3을 실행하고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빠져나옵니다. 스위치. 스위치는 변수 값에 따라서 값 1을 실행하느냐, 값 2를 실행하느냐, 값 3이냐, 4냐, 5냐,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할 수가 있겠죠. 스위치 가로 안에는 조건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 조건식이 아니라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 즉, 변수의 값이 조건이 되어 각 값의 경우가 케이스 문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변수의 값이 1이면 처리 1이 실행되고, 값이 2면 처리 2가 실행되고, 값 1도 값 2도 아니면 처리 3이 실행된다.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스위치 케이스 문을 빠져나오게 된다. 브레이크 문을 만나야 빠져나오게 됩니다.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케이스 문마다 브레이크를 주의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뭔가면 변수 값이 케이스 값 1이나 값 2일 경우에 처리 1을 실행하고 값 3일 경우에는 처리 2를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 문마다 하는 게 아니고 케이스가 여러 개를 체크해서 값을 체크해서 어떤 처리를 하도록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 1과 값 2의 경우일 때 모두 처리 1을 실행하고 값 3일 때 처리 2를 실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건문의 활용성. if, else, if 문은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등을 조합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문을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는 반면, 스위치 케이스 문은 값에 의한 분기만 가능하다. 따라서 복잡한 조건에 따라 분기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if, else, if 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값에 의한 분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스위치 케이스 문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문,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점을 조합해서 하면 if, else, if 이 문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변수의 값에 따라 뭉개야 되는 단순한 경우라면 스위치 케이스 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제어문. 조금 전에 사용한 요 브레이크 문. 브레이크 문은 if 문 안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도중에 while 문 안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if 문 안에서 조건이 맞으면, 조건이면, if 문 안에 있는 거는 도중에 빠져나오는 건데 별 의미가 없고, while 문 안에서 이제 좀 의미가 있죠. 도중에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if는 이제 조건이 맞으면 이 처리들이 다 실행되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반복문이나 제어문 안에 브레이크문을 써주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반복문 혹은 제어문 안에서 빠져나간다. 브레이크문은 while 뿐만 아니라 do while 문이나 for 문에서 반복문을 빠져나가는데 사용할 수 있고, 스위치 케이스 조건문에서도 조건문을 빠져나가는데 사용된다. while 문과 같은 반복문은 조건 1이 참인 동안에 반복해서 실행된다.
그러나 조건 2가 참인 경우에는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다음 그림과 같이 while문을 빠져나간다. 조건 2가 참인 경우에 조건 1 안에 조건 2가 있고 조건 2를 만나서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그림 5-1에 보면 하이라이트가 되잖아요. while 조건일 때, 이 조건이 이제 맞는 경우에, 참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이 실행되는데, if 조건 2가 참이 되면 도중에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break 문은 브레이크 속한 루프만 빠져나온다. 루프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 안쪽 루프에서 브레이크가 호출되면 안쪽 루프는 탈출하지만, 바깥쪽 루프는 계속 돌게 된다. continue. continue는 이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브레이크 문은 뒤로 빠지는 거고, 컨티뉴 문은 맨 앞으로 가는 거. 그 뒤에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가는 것이 컨티뉴 문이죠. 컨티뉴 문을 사용한 루프 일부 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반복 문 안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컨티뉴 문을 만나면 컨티뉴 문 이하의 루프의 마지막 코드까지 이래 생략되고, 재현은 다시 루프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루프가 계속 진행된다. while 조건 1, 조건 1이 3일 동안에 while 문을 돌다가 if 조건 2가 참인 경우를 만나게 되면 continue 문을 사용해서 요맨 앞에 while 문의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while 문 안에서 조건 1이 참인 경우에 루프가 계속 진행되다가 조건 2가 되면 continue 문을 만나서 루프의 나머지 코드가 생략되고 다음 그림과 같이 루프의 맨 앞줄인 while 문으로 가서 조건 1을 판단하여 조건 1이 참이면 루프를 계속 진행한다. while 조건 1인 경우에 while 루프를 돌다가 조건 2를 만나게 되면 continue 문을 써주면 맨 앞으로 가서 조건 1이 참인지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continue 이하의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다시 이제 조건으로 오는 거죠. 조건 체크로 오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스위치 케이스 예제 프로그램은 if, else if 문으로 바꿔서 실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if, else if. sharp include 괄호 열고 stdio.h 괄호 닫고. 요게 이제, 꺽쇠 괄호는 int main 괄호 열고 void 괄호 닫고. 중 괄호 열고 맨 끝에 중 괄호 닫고. int 메뉴는 제로. 메뉴라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선언해서 초기값 제로를 줬습니다. 그리고 printf에서 select menu from 1 to 4 해서 printf 1에서 4까지 메뉴를 선택하세요라고 출력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 scanf에서 숫자를 하나 읽어들여서 메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scanf에는 항상 변수 앞에 ampersand가 있죠. 정수형을 읽어드리라 하는 것이죠. 스위치 메뉴. 읽어드린 메뉴의 값이 케이스 1이면 printf f, 케이스 2면 printf orange,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빠져나가고, 케이스 3이면 printf watermelon,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빠져나가고, 케이스 4면 printf kiwi,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빠져나가고, default, printf error. 1, 2, 3, 4를 입력하지 않으면 뭐 1에서 4까지 입력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if else 문으로 바꾸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int 메뉴는 0, printf select menu from 1 to 4, scanf menu %d로 이제 읽어드려서. 읽어드린 메뉴의 값이 if 메뉴가 1이면 printf apple, else if 메뉴가 2면 printf orange, else if 메뉴가 3이면 printf watermelon, else if 메뉴가 4면 printf kiwi, else 이도저도 아니면 printf 에러 출력하는 거. 스위치 케이스 문이 이렇게 변수의 값을 따라서 분개하는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if else if로 바꿀 수 있는데 if else if보다는 printf 문이 더 구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제6장 배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배열, 영어로는 array라고 합니다. array. 변수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타입을 가집니다. 변수 선언을 하면
메모리의 특정 공간에 데이터 타입의 크기만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변수는 각각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같은 데이터형, 데이터 타입으로 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배열이다 라고 합니다. 예,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 예. 서로 다른 위치가 아니라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 네. 가족끼리 영화를 보러 가서 각각 따로 떨어져 앉아서 본다면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가족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보면 옆에 앉아서 같이 팝콘도 먹고 콜라도 나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배열도 메모리 공간에 다양히 자리를 잡았을 때 나름대로의 활용도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열에서는 예, int i 하면 이건 변수죠. 변수의 선언입니다. 이와 같이 변수를 하면 i가 위치한 메모리 공간에 4바이트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int i 왜 대괄호인가요? 하고 10 괄호 닫고 예. 이와 같이 배열 선언을 하면 메모리의 연속된 공간에 int형 변수 10개가 할당되는 것과 같습니다. 4바이트가 10개이면 40바이트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 배열에 할당되는 것입니다. 배열을 이루는 10개의 데이터를 각각 배열의 원소라고 하고 i0부터 i9까지 10개의 데이터를 각각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예, 대괄호입니까? 대괄호 시작하는 것을 또 마치는 것을 브래킷, 영어로 브래킷이라고 요 브래킷 안의 숫자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C 언어 계열, C나 C++, C++, 자바나 C#, 안드로이드에서는 배열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0개의 배열을 선언하면 배열의 인덱스는 1에서 10까지가 아니라 0부터 9까지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배열의 인덱스, 브래킷 안에 들어가는 요 배열의 인덱스는 i10을 했죠? 그러면 i0부터 i9까지 10개를 쓸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배열의 초기화.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 값을 주는 초기화를 하듯이 배열도 선언할 때 초기 값을 주는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int i4는 중괄호 열고 10, 20, 30, 40,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예, 요렇게. 위와 같이 하면 처음 그림과 다음 그림과 같이 i0에서 i3까지 4개의 원소에 각각 10, 20, 30, 40의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림 다시를 보면 여기 i0 배열의 원소 i0에는 10이라는 값이 저장되고 i1에는 20이라는 값이 저장되고 i2에는 30이라는 값이 저장되고 a3에는 40이라는 값이 저장되고 네, 여기 A인데 I라고 했네요. 지금 그림이. 네, 요거를 그림을 바꿀 수 없으니까 요걸 바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의 이름, 배열의 이름 A. 그러면 A0에서 A3까지 4개의 원소 각각 10, 20, 30, 40의 값으로 초기화 된다. A0, A1, A2, A3 이렇게. 네, 그 다음에 I로 이제 그다음에 쓰는데 프림이 없으니까 괜찮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int i 빈 괄호 빈 배열은 1, 2, 3 이렇게 이제 배열을 선언하면서 1, 2, 3으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 배열의 크기를 명시하지 않아도 초기화되는 원소 값 개수에 따라서 배열의 크기가 정해진다. 3이죠. 네, 그러면 3개. 초기화되는 원소 값의 개수에 따라서 네, 정해진다. 배열의 크기가 정해진다. int i10은 1, 2, 3. 지금 0부터 9까지 10개의 배열을 써내놓고 초기 값은 1, 2, 3만 줬습니다. 그러면 i0에는 1, 1에는 2, i2에는 3이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채우십니다. 예.
I0, I1, I2까지는 1, 2, 3으로 각각 초기화 되고 나머지 배열의 원소는 0의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다음 int I10은 중괄호 열고 0,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10개의 원소가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별과 문자열, 네. 숫자와 대비되는 것이 문자이다. 0, 1, 2와 같은 숫자에 대하여 문자는 A, 네, A의 각각 싱글 코테이션으로 따옴표, 네, 싱글 코테이션 안에 써준다. 한개 이상의 문자의 집합을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APP, 네, 요거는 이와 같은 문자열은 쌍따옴표, 더블 코테이션 안에 써준다. A와 같이 문자가 하나이면 네, 싱글 코테이션, 하나 이상이면 문자열이니까 더블 코테이션, 네, 쌍따옴표 안에 써준다. 문자는 CHR 타입을 선언하여 한 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고 문자열은 배열의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다. printf 함수의 서식 문자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출력하는 %d, 실수형 데이터 타입을 출력하는 %f 외에도 문자를 출력하는 %c가 있고 문자열을 출력하는 %s가 있다. 이와 같이 문자열은 독립된 데이터 타입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 네, 문자열. 자바에서는 그냥 스트링이라고 해서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C 언어에서 문자열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없죠. 그런데 마치 출력할 때 %s라고 해서 독립된 데이터 타입인 것처럼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CHR은 한 바이트, short는 두 바이트, internal long은 사 바이트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문자열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자열이 고정된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열의 길이를 알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문자열의 끝에 백슬래시 제로라는 문자를 붙여서 끝을 알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백슬래시 제로를 널 문자, 예, 널 문자라고 부르고 ASCII 코드 값이 제로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예, 널 문자가 ASCII 코드 값 제로. 대문자 A는 60인가요? 네, 아스키 코드 값이. 네, 그런데 백슬래시 제로를 널 문자라고 부르고 아스키 코드 값이 제로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APP, 네, 더블 코테이션 쌍따옴표로 둘러싸인 APP라는 문자열은 배열의 크기를 3으로 할당하면 컴파일러가 array bounds overflow, 네, 배열 범위가 넘쳤다라는 애를 냅니다. 그때 백슬래시 제로가 붙어 있는 네 개의 크기를 가진 배열을 세 개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APP는 세 개지만은 끝에 백슬래시 제로가 있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를 네 개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세 개로 해놓으면 에러가 난다. 네. 문자열을 다루는 것은 문자가 저장된 배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배열의 마지막 문자가 백슬래시 제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 둘째 시간으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이란 2차원 배열은 배열의 배열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을 공부했는데 1차원 배열에 대한 배열이 2차원 배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에 보면 시트 안에 맨 위쪽에 A, B, C, D 등의 열, 이걸 이제 A, B, C, D를 열, 칼럼이라고 그러죠. 맨 왼쪽에 1, 2, 3, 4 등의 행, 로우. 예, 여기 1, 2, 3, 4 등의 행, 로우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 가로, 세로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할당하고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2차원 배열입니다. 예.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 4차원 예, 이런 식으로 예,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세로 세 줄, 가로 사열로 이루어진 예, 세로로 하나, 둘, 세 줄, 가로로 A, B, C, D 사열로 이루어진 3행 사열, 예, 3행 사열, 예, 3 곱하기 4의 12개의 공간을 메모리 상에서 확보하려가면 어떻게 배열을 선언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int i 3 4 네. 네. 3 4면 요게 4개 네, 요게 1차원이고 1차원이 이렇게 3개
해서 2차원이 되겠습니다. 3, 4 이렇게. 이와 같이 하면 매몰의 인지형 데이터 3 곱하기 4, 즉 12개만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림 6, 3 보면 i00, i01, i02, i03, 그리고 i10, i11, i12, i13, i20, i21, i22, i23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원소가 i00가 되고 마지막 원소가 i23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3차원 배열도 만들 수 있다. int i 3, 4, 6 하면 6이 1차원, 4가 2차원, 3이 3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의 초기화. 이 배열을 만들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도 초기화를 하고 1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듯이 2차원 배열도 초기화를 해서 배열의 각 원소의 값을 할당할 수 있다. int i 3, 4. 네, 1차원이 4고 2차원이 3이죠. 그럼 1차원 4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이 3쌍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여기 한 쌍, 5, 6, 7, 8, 두 쌍, 예, 90, 11, 12, 이렇게 이제 세 쌍이, 중괄호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배열을 선언하면 초기화를 선언하면서, 배열을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하면 배열의 각 요소에 다음과 같이 초기값이 저장된다. 1, 2, 3, 4, 5, 6, 7, 8, 90, 11, 12. 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int i 3, 4는 1, 2, 3, 4, 5, 6, 7, 8, 90, 11, 12. 네, 괄호 안에 괄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냥, 한 줄로 쫙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초기화를 할수 있는데, 안쪽 중괄호는 생략할 수도 있는데, 생략하면 배열의 저장 순서에 따라 차례로 값이 할당이 됩니다. 네. int i 3, 4면 하면서 이제 1차원에 1만 넣고 2차원에 5, 6만 넣고 3차원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값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진다. 네, 그렇습니다. 초기화하는 값이 배열의 크기보다 적으면 지정되지 않는 값은 모두 0으로 저장이 됩니다. 네, 저렇게 해서는 하면서 초기화를 했을 때 여기 1, 5, 6만 예,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채워져서 저장이 되겠습니다. 예. 2차원 배열을 선언할 때 2차원 인덱스를 빈배열로 할 수는 있지만 1차원 인덱스를 빈배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여기 1차원이고 2차원인데 2차원을 빈배열로 예, 지정하지 않는 걸 이렇게 이제 지정하지 않는 걸 빈배열이라고 하는데, 1차원은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2차원은 빈배열로 지정하지 않고 빈배열로 선언할 수도 있는데, 네, 1차원을 빈배열로 선언하는 이러한 형태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초기값은 이제 동일하고요. 네, 그러니까 빈배열 네,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차원을 선언하는 거, 예, 그걸 빈배열이라고 하는데 1차원은 예,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예, 2차원은 비워둬서 빈배열로 하면 자동으로 이제 채워지도록 예,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제 프로그램으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명은 C#6.C. 예. 먼저 VI 에디터를 열어보겠습니다. VI C#6.C를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한라인씩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I 에디터에서는 I를 눌러야지 이제 인설트 모드가 되니까 I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만들고 프로그램명 명을 C#6.C로 하고. 이거는 실행한 데도 코멘트, 라인 단위의 코멘트로 일단은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샵 include stdio.h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드 파일 printf나 scanf를 함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include를 해야 된다. int main 괄호하고 void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메인 함수 안에 먼저 변수선을 해야겠죠. i는 0 sum은 0 이런 식으로 변수선을 하면서 조개를 하고 그 다음 int array 배열을 선을 합니다. 자, 인덱스를 4로 하면 array 0에서 3까지 4개의 배열이 만들어지죠. 우리 블로그에서는 array 0는 10 이렇게 해서 yy p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서트모드 i 1은 20 2는 30 3은 40 이렇게 해서 4개의 배열의 초기값을 각각 주었습니다. 초기값을 주고 요 값을 이제 프린트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printf하고 더블 코테이션 array 0는 %d 정수형으로 출력하고 backslash n new line 다음 행으로 그래서 array 0의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c 누르고 yy 복사 p 붙여넣기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이제 4개 만들고 다시 insert 모드로 i 1 그래서 1을 출력하고 array 2를 출력하고 array 3 array 3을 출력하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printf 그 다음에 printf에서 요 array라는 요 배열명을 %p로 해서 주소 형식으로 newline array 배열명을 출력을 하고 있어.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printf 그 다음에 암퍼센트 달러 아니고 암퍼센트 array 0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p 주소를 출력하는 그래서 %array 0 array 0의 주소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라인과 요 아래 라인은 결국 값이 똑같습니다.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다.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는 배열의 시작 주소이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될 게 for i가 0부터 저기가 i가 어디까지? 4보다 작은 것이 3일 때까지 i를 증가를 일식 증가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for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뭐를 하느냐? for 문 안에서 뭐를 하죠? sum plus는 ARRAY I 요 I 값이 I는 0 0일 때 한 번 더 하고 원래 이제 sum이 0였죠 그 다음에 I가 다시 이제 증가하고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0였으니까 다시 이제 더 하고 2일 때 더 하고 다시 와서 I가 3은 4보다 적으니까 다시 이제 sum이 더 하고 그러니까 i 값은 하나씩 증가하면서 요 문장을 계속 수행을 합니다. 언제까지 i가 4보다 적을 때까지 i 0, 1, 2, 3을 i 0, 1, 2, 3을 더해서 출력을 하겠죠. 출력을 했으면 그 결과 값을 프린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printf 함수를 써서 sum을 퍼센트 %d 하고 이제 라인을 바꿨습니다. 라인 sum을 정수형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return 0 하는, int를 지금, 받아야 되니까, return 0에서 종료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됐으니까, ESC 키를 누르고, 콜론 하면 종료 모드가 됩니다. 더블 큐 저장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필속에서 system.c로 해서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이 화면에 이제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cwork6.c가 만들어졌으니까 컴파일하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 한꺼번에 하는 거 마이너스 o cwork6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데 cwork6.c를 컴파일하고 링크에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엔터를 누르면 cwork6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ls-al에서 보면 cwork6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게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cwork6를 실행을 하면 array 0는 10, array 1은 20, array 2는 30, array 3은 40. array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별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다. 별명은 그다음에 별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가 별명과 똑같다. 별명이 가지고 있는 주소랑 똑같다. 별명은 별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다. 별명은 별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도 별의 시작 주소랑 똑같겠죠? 똑같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array 0로부터 3까지 일단 10, 20, 30, 40의 다음 값은 100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별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는데요. 예제 프로그램 cwork6.c 요거에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이렇게 별을 0부터 3까지 4개를 선해놓고 각각 0, 1, 2, 3에 초기값을 줬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별 선언하면서 초기값을 주는 방법도 있었죠. 이거 지우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인설트 모드로 일단 바꾸고 인설트 모드로 바꾸고 그다음에 10, 20, 30, 40.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ESC하고 콜론 WQ하고 GCC-O cwork라는 6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라. 뭘 가지고? cwork6.c를 가지고. 그래서 cwork6를 실행을 해보면 결과값이 똑같 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별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을 실습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은 제7장 함수와 포인터의 개념입니다. 오늘부터는 AI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는 영어로 functions 기능, 직능이라고 번역된다. 함수는 C 언어에서 프로그램을 모듈화 하고 코드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이며 필요할 때 여러 차례 호출될 수 있다. 함수는 함수의 헤더와 함수의 몸체로 이루어진다. 함수를 불러서 사용하려고 할때 함수에 전달하는 값을 인자라고 하고 함수에서 그 값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파라미터 혹은 매개 변수라 하고 함수에서 매개 변수의 값을 처리하고 그 결과 값을 함수를 부른 쪽으로 돌려주는 것을 반환값이라고 한다. 반환값은 특정 데이터형을 가지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 때는 반환하는 자료의 형태, 즉 반환형을 지정하여야 한다. 두 변수의 값을 받아서 두 변수의 값을 더한 결과 값을 돌려주는 add 함수가 있다. 이 add 함수의 부위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 네, 여기 add 함수를 보면 요 add라는 것이 함수명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int a, int b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는 것이죠. 함수를 호출할 때이 매개 변수의 실인자 실제 값을 전달하고 이 매개 변수에 이제 그 값을 담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int b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를 하나 이상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반환형이라고 해서 int 반환하는 타입. 예를 들어서 이 함수의 결과값 지금 여기 보면 a 플러스 b를 덧셈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하죠. 리턴할 때 a 플러스 b를 어떤 데이터형, 데이터 타입으로 반환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 반환형, 반환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반환 값이 되겠고요. a 플러스 b는 반환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시작은 괄호,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함수의 종료는 중괄호 닫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2. 함수의 정의와 함수의 호출. 함수를 만드는 것을 함수의 정의라고 하고 만들어 놓은 함수를 불러서 사용하는 것을 함수의 호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두 종류의 숫자를 더하는 덧셈 연산을 구현하는 것을 함수로 정의해 보도록 하자. 위와 같이 함수를 정의했으면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메인 함수에서 add 함수를 호출하면서 num1과 num2를 함수에 전달했는데, 이를 인자를 전달한다고 하고, 함수에서 처리한 결과, 값, 즉, return 값을 받아서 변수 result에 저장을 하였다. 그리고 print 함수를 사용하여 result를 출력해보면 num1과 num2의 값이 더해진 결과값 6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3. 함수의 원형과 함수의 선언. 이와 같이, t 등을 하는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하면 되는데, 메인 함수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먼저 정의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에러를 일으킨다. 그래서 함수를 새로 만들 때마다 메인 함수 위에 올려 놓아야 하므로 나중에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컴파일러가 미리 알수 있도록 메인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특정 함수의 원형을 선언해주면 이러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함수의 원형을 선언한다 혹은 함수를 선언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함수의 원형은 함수의 헤더를 별도로 기술하는 것이다. 함수명의 괄호 안에 있는 매개 변수 이름을 생략하고 데이터 타입만을 써주는 것도 가능하다. 함수의 원형을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문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여준다. 예제 프로그램을 실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 블로그에 있는 글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리눅스에서 VI 에디터를 열어서 cwork7 _1.c라는 C 언어 파일을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c work 7 underbar 1.c 이렇게 놓고 네, 그 다음에 편집 모드로 가기 위해서 이제 i를 누르고 그럼 밑에 이제 insert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한 단씩 sharp include 괄호 열고 stdio.h 괄호 닫고 네. 이거는 standard input output add 파일을 include 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int add 괄호 열고 int, int 해서 프로토타입을 선언을 합니다. 예, add 함수에 대한 프로토타입 여기 인자가 int 타입을 두 개를 예, 전달하는 그런 add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걸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add 함수의 이제 헤더 부분이 이제 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를 만들 것입니다. int main, void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보이드에 대해서 괄호 닫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엔터, 괄호 닫고, 중괄호, 함수의 시작과 메인 함수도 함수니까, 마지막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됩니다. 그 안에 int num1은 20, 콤마, num2는 40,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int result는 0, 세미콜론. 그래서 이제 정수형으로 num1을 20을 하고 num2를 40으로 해서 num1과 num2를 단 결과값을 result에 이제 받아 올려갑니다. 20과 40을 더하면 이제 60이죠. 그러니까 result가 이제 0에서 이제 60으로 바뀌어야지 정상으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sult는 add num1, num2를 이런 식으로 add 함수를 지금 이제 호출하는 거죠. add 함수 조금 이따 이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함수 호출할 때 num1과 num2를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20과 40이라는 값이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add 함수의 연산 수행 결과를 이 result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60이 저장이 되겠죠. 두 수를 더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결과를 집계해서 printf quotation double quotation result는 %d 하고 result는 %d 정수형으로 이제 출력하겠다는 거죠. backslash n new line 다음 칸으로 result를 정수형으로 이제 출력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return 0하고 세미콜론 하고 이제 메인 함수를 빠져나와야 되겠죠. 네, 메인 함수를 다 기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dd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int add int a int b a와 b 사이에는 콤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래서 add 함수 안에서 뭘 하느냐? return 값을 돌려줍니다. 어떤 값? a 플러스 b에 연산된 결과를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지금 add 함수를 호출하면서 a와 b에게 값을 전달해 줬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에 대해서 return 해줘서 int type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출한 곳에서 결과값을 result에 이제 저장을 해서 그 result의 값을 %d 정수형으로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add 함수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ESC를 누르고 ESC 누르고 하면 그 다음에 콜론을 하면 이제 종료 모드가 됩니다. WQ 저장하고 빠져나오기. 이렇게 해서 C++7 underbar 1.c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거를 컴파일하고 링크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그 명령어 gcc -o -o 옵션을 주면 컴파일하고 링크해서 실행 파일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cwork 7 underbar 1이라는 실행 파일 이름으로 cwork 7 underbar 1.c를 컴파일하고 링크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엔터. 그러면 ls-al 하면 지금 cwork 7 underbar 1이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이걸 실행시키면 slash cwork 7 underbar 1 해서 result 결과값 60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엔터. result는 60.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수에서 사용되는 변수. 지금까지 우리는 변수를 메인 함수에서만 사용하다가 일반 함수에서도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변수는 함수 내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함수 외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또한 변수가 어디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변수의 수명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변수의 사용 범위와 변수의 수명에 관하여 잘 알면 알수록 변수를 보다 자유롭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변수는 사용 범위와 수명에 따라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그리고 정적 변수로 구분된다. 4.1.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서 선언되고 함수 내에서 사용되는 변수이다. 함수의 실행이 시작되면서 메모리에 생성되고 함수의 실행이 마치는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소멸되는 변수이다. 변수의 사용 범위가 변수가 선언된 함수 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지역 변수라고 한다. 지역 변수는 메모리의 스택 영역에 저장된다.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지역 변수는 메모리의 스택 영역에서 생성이 되고 스택 영역에서 소멸되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스택은 후입 선출, 즉 LIFO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삭제하는 메모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호출될 때 스택에 지역 변수가 저장되었다가 함수의 사용이 끝나면 스택에서 변수를 제거하는 것을 반복한다. 스택은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지역 변수를 너무 크게 잡으면 에러를 발생시킨다. 이를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한다. 스택의 크기는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메가바이트 정도가 된다. 그래서 보다 큰 메모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변수로 선언하는 것보다는 malloc 함수를 사용하여 힙에 생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힙은 시스템에 메모리가 허용되는 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 전역 변수.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서 선언되어 프로그램의 전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변수이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메모리에서 생성되었다가 프로그램의 실행이 종료될 때 메모리에서 제거된다. 변수가 함수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함수 외부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고 한다. 어떤 함수 내에서도 전역 변수의 값을 읽거나 쓸 수가 있다. 전역 변수는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다.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프로그램의 크기가 커지면 소스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눠 쓰는데 이때에도 전역 변수는 익스턴 키워드를 사용하여 다른 파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이제 익스턴 키워드를 맨 앞에 붙이면 다른 파일에 선언된 전역 변수를 이 파일 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역 변수와 같은 이름의 변수가 함수에 선언되면 컴파일러가 우선적으로 그 변수를 지역 변수로 간주하여 함수 내에서 생성되었다가 함수의 사용이 종료될 때 소멸이 됩니다. 다음에 4.3 정적 변수.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명 앞에 state 키워드를 붙이면 그 변수는 정적 변수, static variable이 됩니다. 정적 변수는 전역 변수와 같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메모리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적 변수는 함수 내에 선언되면 함수 내에서만 사용될 수가 있고 함수 밖에 선언되면 그 파일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전역 변수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정적 변수가 함수 내에서 선언되더라도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메모리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함수의 사용이 끝나더라도 정적 변수의 값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정적 변수도 전역 변수와 같이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 정적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림 7-1을 보면 함수와 제어문, 상수 등등은 이제 코드에 저장이 되고,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는 컴파일 할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적으로 할당되는 조금 전에 이제 malloc 함수나 allloc 함수를 사용하여서 동적으로 이제 할당을 할 때는 heap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는 stack 영역에 저장이 되는데, 힙과 스택은 런타임 시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스택에,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동적으로 할당되는 변수들은 힙 영역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5. 함수의 인자. Arguments of the function. DDO set to. 함수에게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값에 의한 전달과 주소에 의한 전달로 구분된다. 5.1. 값에 의한 전달.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의 인자를 통하여 값을 전달하는 방식을 값에 의한 전달이라고 한다. 두 변수의 값을 서로 바꿔주는 exchange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보이드 익스체인지 인트 템플, 템프는 A, A는 B, B는 템플,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여 두 변수의 값을 바꿔보려고 해보자. 샵 include stf h 보이드 익스체인지 인트 메인 인트 a는 시 b는 이시 익스체인지 프린트 리턴 0 익스체인지 함수를 호출하여 메인 함수에 있는 a, b의 값을 변화시키려 해보았으나 a, b의 값이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익스체인지 함수의 값을 전달하고 익스체인지 함수 내에서 선언된 a, b는 지역 변수이므로 그 변수의 값을 변화시켜도 메인 함수에 있는 값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를 값에 의한 전달이 아닌 주소에 의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5.2 포인터의 개념과 주소에 의한 전달. 포인터 변수는 변수 앞에 별표 혹은 아스터리스크 줄여서 아스타를 붙인 것이다. 포인터 변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변수이다.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를 저장하고 해당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읽기 위하여 별표를 앞에 붙인다. 어떤 변수 p를 포인터 변수로 선언하고 이 포인터 변수에는 다른 변수 i의 메모리 주소인 %i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면 포인터 변수 p에는 변수 i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한 것이다. 일반 변수 앞에 %를 붙이면 그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포인터 p를 조회해보면 변수 i에 저장된 값을 읽어올 수 있게 된다. 다음과 같이 printf 함수를 사용하여 포인터 p의 값을 읽어보면 i에 저장된 값 10을 출력함을 알 수 있다. 주소에 의한 전달을 하기 위한 exchange 함수는 인자로 주소를 전달받기 위하여 포인터 변수를 매개변수로 사용한다. void exchange int temp temp a a b b는 temp 메인 함수에서는 인자로 변수를 전달하는 대신 변수의 주소를 전달한다. sharp include stf h void exchange int main int a는 시 b는 이시 exchange print return 0 메인 함수에서 exchange 함수를 호출할 때 다음과 같이 변수를 인자로 전달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변수의 주소를 인자로 전달하였다. 그래서 printf 함수로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로 선언된 a, b의 값을 출력해보면 값이 서로 바뀐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재미있는 업데이트가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제8장 구조체와 공용체 스트럭트 앤 유니온 비디오 세트 1. 구조체 1.1. 구조체란 구조체는 영어로 스트럭트이며 데이터 구조의 한 형태이다. 구조체는 서로 다른 자료형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정의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 자료형을 공부하였다. 기본 자료형은 차, 숏, 인트, 롱, 플로트, 더블 등 변수가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때 어떤 크기, 어떤 종류로 확보되어야 하는지를 컴파일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료형을 조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면 복잡한 형식의 데이터에 접근하여 다루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구조체는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자료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된다. 기본 자료형을 사용자가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형태는 구조체 외에도 배열, 포인터, 공용체, 타이프 데프 등이 있다. 구조체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인트, 차, 숏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음 그림과 같이 롱과 차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2. 구조체, 정의. 구조체를 정의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다. 스트럭트 구조체명, 자료형, 변수명 1, 자료형, 변수명 2. 컴퓨터 화면의 선명한 정도를 나타내는 해상도라는 것이 있다. 해상도는 화면상의 가로, 세로, 점으로 표시된다. 800, 600, 1024, 768 등 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하고 이미지를 보다 더 선명하게 색도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화면 상에 표시되는 점은 X좌표와 Y좌표로 구성될 수 있다. 두 개의 좌표를 이전에는 각각 다른 변수로 선언하고 사용하였지만 이제 다음과 같이 구조체를 사용하여 하나의 단위로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구조체의 원소가 되는 변수 X, Y를 구조체의 멤버 변수라고 한다. 스트럭트 포인트, 인트,
X, int, y 구조체를 설계해서 정의했다고 해서 구조체가 메모리의 공간에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게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의된 구조체에 대하여 변수 선언을 해주어야 한다. struct point SON 이렇게 하면 구조체 안에 있는 변수들이 하나의 구조로 메모리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다. 구조체 변수 하나만 가지고는 원하는 작업을 하기가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변수 선언을 한꺼번에 여러 개 하듯이 구조체 변수도 여러 개 선언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struct point SON, S2 이렇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메모리에 S1이 한 세트, S2가 한 세트 만들어지게 된다. 메모리의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는 것을 변수를 메모리에 찍어낸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붕어빵 틀에서 붕어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화면 상의 점을 표시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 둘 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가로로 800개의 점을 표시하려면 800개의 구조체 변수를 가진 배열이 필요할 것이다. struct point s 800 그런데 화면상의 점은 세로로 600개를 더 표시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구조체 변수를 2차원 배열로 선언하여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화면 위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을 수가 있다. struct point s 600 800 1.4 구조체의 변수의 초기화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는 배열을 초기화할 때와 비슷하다. struct point s1 10 20 s2 200 300 구조체 변수를 배열로 선언하였을 때 초기화는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할 때와 비슷하다. struct point s1 3 10 20 200 300 500 600 이와 같이 하면 화면에 점 3개를 찍을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된 것이다. 마치 2차원 배열 S1, 3, 2로 선언하고 사용할 때와 비슷해졌다. 이것으로 봐서 구조체 자체가 1차원의 역할을 하고 구조체 변수를 배열로 선언하면 2차원 데이터가 구성되므로 2차원 배열과 유사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5 구조체 변수의 사용 구조체를 정의한 후에 구조체 변수를 선언했으면 그 구조체 변수를 통하여 구조체의 멤버 변수를 참조하여야 한다. 구조체 변수를 통하여 멤버 변수를 참조하는 방법은 구조체 변수명과 멤버 변수명을 다음과 같이 점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구조체 변수명, 멤버 변수명, 다음과 같이 구조체 변수 선언을 하면서 초기화를 하면 struct point s1, 10, 20, s2, 40, 50 구조체의 멤버 변수의 값을 printf 함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출력할 수 있다. printn s1 x s1 y printn s2 x s2 y 구조체 변수를 다음과 같이 배열로 선언했을 때는 struct point s1 30 20 200 300 500 600 구조체 변수를 배열의 원소를 다룰 때와 같이 사용하여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 4. printn i 플러스 1 s1 i x s1 i y 2. 공용체 2.1 공용체란 공용체는 영어로 union이다. union은 연결, 결합이라는 뜻이 있으나 시어노에서는 메모리의 같은 공간을 공유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서로 다른 변수가 메모리 상의 같은 공간을 공유함으로 하나의 변수의 값을 바꾸면 다른 변수의 값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IP 주소는 4바이트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IP 주소를 표기할 때는 한 바이트씩 배열의 원소로 저장한 후 표시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나 실제 통신을 위해 주소값을 전달할 때는 4바이트의 값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두 종류의 변수를 선언하면 변수별로 따로 값을 저장하고 읽을 수 있어서 관리하기가 불편해진다. unsigned rom, addr, unsigned chip, 4 이런 경우에는 공용체를 사용하여 메모리의 같은 공간을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수가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한쪽에서 값을 바꾸면 다른 쪽의 값도 바뀌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union을 사용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같은 메모리 공간을 4바이트 변수 addr와 1바이트 배열 원소 4개가 공유해서 사용하게 만들 수 있다. 2.2 공용체의 정의와 활용 공용체를 정의할 때는 union 키워드를 사용한다. union 공용체명, 자료형, 변수명 1, 자료형, 변수명 2
앞에서 설명했던 IP 주소값을 유니온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유니온 이패드 언사인드롬 애드르 언사인드 차 IP 4 앞에 공용체를 활용하여 특정 IP 주소 값을 입력하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한 자리의 최대 크기가 255인 숫자 4개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출력된다. IP 4 배열의 각 원소를 정수형으로 출력하여 점으로 결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당신의 IP 어드레스는 200.100.50.10입니다. 4바이트 변수인 애드르를 16 진수로 출력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의 IP 어드레스는 1864320A입니다. 10 진수로 200은 16 진수 C8, 100은 64, 50은 32, 10은 A이므로 공용체 변수 애드르와 배열 IP 4는 서로 같은 메모리 공간을 공유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재미있는 업데이트가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